안녕하세요. 김상순입니다. 일본 영상고발입니다. 중국의 후젠성 후조시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지난 5월 10일 좌장성 저우산시에 이어서 5월 11일 후조시의 하늘도 붉게 물들어 사람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정말 중국에 올해 큰 변고가 생길까 중국인민들이 불안해하네요. 폭우가 내린 이후에 다음 날인 지난 5월 10일 광시 자치구에 델린현의 러리허 하천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전날 내린 폭우를 틈타 주변에 있던 공장에서 공장 폐수를 몰래 방출했던 것인데요. 도대체 얼마나 많이 배출했길래 이렇게 하천 전체가 붉게 변했을까요? 매년 반복되는 폭우 이후 공장 우폐수 방류가 올해도 시작되었다며 중국인들이 불안해합니다. 붉은 하늘과 붉은 하천, 공산당이 통치하는 곳이 붉게 물들었네요. 1분 영상 고발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